amazing. Very good, Lenny. Thank you. Well, I think this is getting easier and easier for you. So let's have pattern five. I am here to step one. I am here to listen. I am here to fix the sink. I am here to help you. I am here to watch the show. I am here to take care of you. Very good. Let's have step two. I will be A, you will be B. Hi, John. I didn't know you shopped at this hardware store. I am here to buy some new tools. Good. They have a great selection here. Yes, I've noticed that. Very good. Let's change. You will be A. Hi, John. I didn't know you shopped at this hardware store. I am here to buy some new tools. They have a great selection here. Yes, I've noticed that. My voice I like because very, very small tone. Mm-hmm. Yeah, it's like man. 안녕하세요. 저는 민트 영어 수강생인 허진주라고 합니다. 이제 민트 영어 수업을 받게 된 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제 저의 강사 선생님은 셀린 선생님인데요. 정말 밝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기다려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. 이제 민트 영어의 장점은 이제 포인트를 받으면 그것을 무료 수업으로 변환할 수 있고 또 많은 영어 자료가 있고 제가 발음이나 단어들은 없는지 발음 강좌들은 없는지 보니까 민트 카페라는 곳에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. 또 선생님들을 선택하는 면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요. 네, 이제 단점은 오후에 있는 선생님들과 오전에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오후에 할 상황인데 오전에 있는 선생님을 원했습니다. 그때 어쩔 수 없이 오후에 있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오전은 오후를 통합할 수는 없는지 그 점이 생각이 났고요. 또 선생님 소개할 때 선생님 소개란에 들어갈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게시판에 가서 이 선생님 원한다 라고 적게 되었는데 그 동영상 옆에 바로 내 강사 선택하기라든지 내 강사로 선택 이런 배너를 클릭하게 해서 바로 선생님으로 선택 할 수 있었으면 그 점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저의 공부 방식은 될 수 있으면 전화 영어를 하면서 많이 말을 뱉을수록 공부가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말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민트 영어를 계속 하면서 영어 공부를 발전시키고 싶고요. 많은 분들이 많은 이벤트에 또 참여하셔서 무료 수업도 받고 영어 실력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